내장의 에이스를 이용한 마술입니다. 내장의 에이스는 잠시 테이블에 내려둘게요. 카드덱을 두 개로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. 에이스 스페이드를 왼쪽에 내리겠습니다. 오른쪽엔 세 장의 에이스를 내릴게요. 왼쪽엔 한 장, 오른쪽엔 세 장의 에이스입니다. 여기서 손가락 개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손가락 사인에 맞추어 왼쪽에 있던 에이스 스페이드가 오른쪽으로, 세 장의 에이스는 왼쪽에서 나타납니다.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술사 혼자 보여주기보다는 관객의 손을 빌려서 한 명 혹은 두 명의 관객과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마술입니다. 4장의 에이스를 준비합니다. 에이스 스페이드를 바텀에 둘게요. 카드를 펼쳐서 4장의 에이스를 보여줄 때 좀 더 펼쳐서 에이스 4장 밑에 2장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. 4장의 에이스를 그 위에 올려서 6장을 함께 잡습니다. 6장 밑 카드 뭉치를 먼저 뒤집어서 잡습니다. 에이스 4장을 왼손 카드덱 위에 뒷면으로 올립니다. 현재 카드 상태입니다. 카드덱 탑 4장을 테이블에 내립니다. 관객한테 카드덱을 두 개 뭉치로 나누어 달라고 하고요. 왼쪽 뭉치 탑에 두 장의 에이스가 있습니다. 네 장의 카드를 리버스 카운트를 합니다. 탑 두 장 밑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블 리프트 턴오버를 합니다. 에이스 스페이드를 보여주고 왼쪽에 한 장만 내립니다. 손에 남은 세 장은 오른쪽 뭉치에 올립니다. 관객한테 손가락을 펼쳐서 에이스가 몇 장씩 있는지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. 손가락 개수를 서로 바꿔달라고 합니다. 손가락에 맞춰 에이스 카드가 바뀝니다.